빨리 갑시다. 이번 판에는 아 제발 아 또 증강체 없는 게임 하는 거 아니냐?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라빠독입니다. 예, 롤체드 가자. 아하, 오, 야, 그래도 다행이다. 야, 2-2 증강체면은 그나마 나쁘지 않네요. 일단은 뭐하지? 이야기꽃 나왔으니까 뭐 이야기꽃 받아주는 게 맞긴 하죠. 이번 판에 속도로 한번 빌드업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라운드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게 3라운드, 4라운드 증강체가 막 5라운드, 6라운드로 갈 수가 있어가지고 진짜 게임이 심히 걱정이 되네요. 그래도 뭐 증강체 없으면은 없는 대로 게임하면 되지 뭐. 이건 가지 뻗기. 가지 뻗기로 랜덤 나오는 걸로 하나 해봅시다. 증강체 하나 먹고 싶다면은 아직도 10 이야기꾼을 못했거든요. 그래갖고 이야기꾼 나오면은 또 이야기꾼으로 한번 가보죠. 자, 뭐 나오냐. 아, 어, 기원자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뭐 기원자가 많이 나왔으니까 그나마 나쁘진 않은데. 아니면 막 육기원자 자이라 같은 거 해볼까요? 자이라 이제 마나 엄청 빨리 채워가지고 무한 식물 소환해가지고 약간 딜더는 그런 그림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데미지가 너무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잉. 뭐 피 관리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오 뒤집게 잠깐. 오 아 근데 만들 수 있는 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뒤집게는 먹는 게 맞죠? 이게 기원자는 뒤집게를 사용할 수가 없거든 조합이. 기원자를 제일 좋게 굴리는 게 나을 듯? 용군주? 용군주는 뭘 섞어야 되냐?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일단은 뭐 용군주 잔나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눈도 깜짝 안 한다. 이번 판에 귀인은 뭐 쓸모가 없고요. 해본다고 한다면은 이야기꾼 K를 약간 용군주를 많이 섞어가지고 섞는 그런 조합도 가능할 듯? 약간 7 이야기꾼에 5 용군주 완성이 되려나? 자 이겨주면서 나이스. 아니 이게 지는데 자꾸 이야기꾼에 지니까 왜 이렇게 뭔가 킹받냐. 자 일단은 바로 이야기꾼 만들게요. 그러면은 뭐 당연하게 가속의 우두머리로 가고. 아 왜 이렇게 오이야기꾼인데 나 약한 거 같냐. 랩하고 일단 나르에다가 갈리오 광템 집어넣고 이걸로 각오해 갖고고 이걸로 이를템 주면은 이론을 완벽해. 이론은 완벽한데 되려나? 자 일단 세팅을 하자면은 이거잖아. 여기서 나르가 나갈 거고 그럼 이야기꾼을 넣으면은 6 이야기꾼이 완성이 되죠. 도이랑 갈리오 집어넣으면은 이렐리아는 나중에 집어넣으면 되고 용군주가 여기서 둘이니까 용군주 나머지를 채우면은 다이애나랑 라카이랑 집어넣고 하면은 아이 되게 알잘딱하긴 하거든? 근데 무조건 무지성 랩업 해야 되긴 해. 자 이제 용군도 받으면서 파워로 그냥 이겨버리기. 아 초 아 안돼. 요즘 워낙에 초월이 되세여가지고 초월을 안 먹으면 약간 손해보는 느낌인 것 같긴 해. 각오일도 미리 완전 이성작이 기본적으로 좀 잘 됐네. 나 이성작이 너무 안 됐다. 어쩔 수 없죠 까비. 아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아 진짜 개똥구리 진짜. 나 이거 갈리오 먹을게요. 갈리오 빠른 갈리오를 해서 방템을 처리해버립시다. 자 여러분 조이만 나오면은 7레벨에 바로 7 이야기꾼이 완성이 되고. 아이 집어넣을 게 단 하나도 없네. 아무거나 집어넣고 갑시다. 야, 이게 약간 과도기가 언제냐면은 사용군주가 나와야 돼. 왜냐면 사용군주부터 이제 기절 생겨가지고 그때부터가 이제 용군주 밸류가 많이 진짜 높아지거든. 그때까지 좀 기다려야죠. 근데 또 7 이야기꾼도 해야 된단 말이야. 마지막 증강체에서 용군주나 이야기꾼 나오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그거야. 마지막 증강체가 어디 있을까. 릴리아가 옮겨놨는데 그나마 두 번째랑 첫 번째는 빨리 먹었거든요. 흠 오 아니 초월 터진 건 잡았다. 야 그래도 다행이다. 못 잡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조이 민첩의 고서. 이거는 용군주로 시간 벌 거니까 민첩의 고서로 가죠.
그래도 이 정도면은 싸게 찾긴 했어? 나쁘지 않은데? 아 이게 11호도 한 장밖에 없어가지고 템 짬통 넣기가 너무 애매하다. 템 짬통이 안 돼 뭔가. 그래도 뭐 이기고 있으니까 나이스. 이거 레벨 땡겨버리자. 템을 인피라도 하나 바꿔가자. 만에 하나 팔레 미리 왔기 때문에 깜짝으로 이제 나와주면 대박이거든. 이렐 같은 거나 리신이나 아니면은 라칸이나 그런 거를 좀 기대를 해보죠. 웬만하면은 돈 안 쓸 거예요. 조이 찾는데 돈 썼으니까 이제 레벨업만 눌러서 조합 갖춰야 되거든. 지금 좀 빡빡하긴 해. 또 할만한 것 같기도 하고. 어우 리신 밸류가 높으니까. 어차피 이렐 나오려면 한참 남았어요. 근데 아직도 안 보여. 아 어디 갔냐고. 지금 제 저기 용군주랑 이야기꾼 상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진짜 이 껌게임 진짜 미치겠네. 앞라인 그냥 추가가 무조건 낫다. 오케이 애쉬 견제해야겠다. 아 진짜 앞라인 너무 약하다 야 씨. 어? 와 야 일성 케일한테 이게? 어? 아니지 나이스. 와 이거 지는 줄 알고 개쫄았네. 가을리오 복사해주고 미신 복사해주고. 와 근데 저 템에 좀 슬큰지 구인사 하나 더 나오고 하면은 받을 땐 무서울 것 같긴 한데. 저렇게 나오면 아무리 너프가 됐다고 하더라도 아닌가? 별로 안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케일이 이게 11이랑 조이랑 이성작이 안 돼서 그런지 뭔가 주문력이 좀 부족해서 100파워가 막 엄청 나오진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피흡템 같은 거 나와도 괜찮거든. 어쨌든 강화시킬 수 있으니까. 아이고 와 드디어 나오네. 함량 나가고. 나이스. 아 이게 구인수가 안 떠? 아 방템 너무 아쉬운데? 농발에다가 자이라 치감은 솔직히 있으나 마나거든요. 그냥 이렐리아한테 무료로 주고 싶은데 마음속으로는 진지하게 이렐 치감 나쁘지 않을지도. 레드나 모렐로나 뭐. 와 이거 근데 무조건 치감 있어야 된다. 없으면 요네 못 잡는다 이거. 자 레벨 한번 해주고 일단은 한번 리롤 쳐서 4 용군주를 맞춰놓고요 치감 하나 가져가놓고 하면 될 듯? 근데 여기서 10렉 가기보다는 리롤 쳐가지고 나머지 이성작이랑 이렐리아랑 그 다음에 갈리오랑 나머지 이성작 필요하긴 한데? 이대로 가긴 좀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아지르나 막 그런 거 넣으면 좋긴 한데 자리가 없어. 오용군주 7 이야기꾼 하려면. 케일 딜 말 안 되고 시감을 확실히 가져가니까 안정성이 좀 생겼죠? 휴. 잘 살았어. 일단은 이렇게 집어넣고 이제 좀 안정감 많이 생기긴 한데 그러니까 딱 갈리오 이성이랑 마지막 광탱 가고일이나 똠쪼 하나만 생기면은 안정감 좋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이릴 나오고 안 나오고랑 대파워 차이가 너무 심하긴 해 이게. 어쩔 수가 없죠. 나이스. 아 효진 견제할게요 이거 상대방 거. 자 이성작이 좀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일단 후일을 쓸까? 이게 조금 더 이쁜 것 같은데. 오용군주 공속 차이가 좀 심하긴 한데 후웨이로 아이템 복사도 급하긴 하거든. 거기다 효진 모렐로 붙이기가 후웨이가 훨씬 좋아. 조이 모렐로를 빼주죠. 조이 새거 하나 나오면 이렇게 해야 딥라인까지 좀 저격이 가능하거든. 초월 터지고 후웨이 용군주 공속까지 터지면은 이레이랑 같이 딥라인 잡기 좀 편하긴 함. 아무 잡기 겁나 빡세. 일단 용발 갈리오라 나름 잘 버틸 수 있긴 해. 아 부활로 할걸 그랬나 케이를. 자 일단 뒷라인은 이렐로 순삭하고 앞라인 녹였고. 근데 바제는 너프할 정도였나? 흠 그 정도인가? 아니 뭐 이렐 한 장만 나와도 이기는 너무 쉬운 조합 같은데.
어쩌겠어요? 그러면은 축검 이렐리아. 오케이. 청계 요네 덱. 아 근데 이게 청계 요네 덱 살짝 빡셀지도. 요공 이성이랑 이제 붙으면 좀 까다롭긴 하거든 청계 요네. 어 예스. 자 일단 치가 한번 터졌고요. 초월까지만 버티면 돼요. 초월까지만. 수락한 잡았다 거의. 나이스. 제발. 아니 청계형이 저거 싫어냐. 야 기다려봐. 레벨업하면 된다. 오, 오 리산드라 괜찮. 오 베스트인데. 아 뭔데 얘들은 잡기가 진짜 쉬워. 청계애들이 요네 빼고는 솔직히 50 이성 찍은 거 말고는 별거 없어가지고 쉽거든. 이렐리아 빨로 이기려나? 아니 리산드라 빨로 이기려나? 아 저 한틱을 못 잡냐. 진짜 딱 한틱인데. 까비 나가라. 진짜, 아니 쟤는 뭔 자신감이야. 아니 바보 아니야 쟤? 아 진짜 이걸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야 설마? 아니 이걸? 아니 라칸 이성이랑 다이애나 나와가지고 7 이야기꾼 5연군주 완성에다가 3연자까지 됐는데 이걸 나가라? 게임알못인가? 자 일단 갈려 한턴 버텨주고요. 5연군주랑 이제 공속이 조금 다르죠 예열이. 짜식아! 오이 터는 거 지겹다 지겨워. 오호 요네 오른쪽 배치랑. 근데 라칸이랑 갈려가 있어가지고 두발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오히려 더 안 좋아졌죠 궁각이. 아허 더 압도적으로 진 거 같은 거는 그 착각 일려나 친구야. 이렐리아만 이성 나오면 끝난데? 강템. 아, 야, 진짜 끝까지 안 나온다, 야. 뭐, 그, 라칸을 할까요? 앞날 방템 주죠? 아니, 나는 알고 있었어. 농담이 아니라, 이제, 밸류 업그레이드 하면 이길 걸 난 이미 알고 있었어가지고. 리산드라가 필요한 것 같아. 공감이 교류된 예술아 고마워하지. 리산드라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리산드라가 그게 있으니까 CC가 있으니까 CC로 좀 변신을 시켜서 잡아야 될 듯. 아, 야, 청계원에 너무 센 거 아니? 오케이, 정정당당하게 1대1로 뜨자. 정정당당하게 싸우자. 도자기 제발. 아, 청계원에 세긴 하다. 아, 야, 저거 왜 이렇게 세냐, 진짜. 미쳐버리겠네. 아, 이런.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